아저씨, 장사 안 해요? 아저씨! 어? 어? 여기 진숙이 주스 트럭인데? 아, 어? 뭐야 이거? 아, 음료수 안 팔 거예요? 안 팔면 가고. 아, 예, 아닙니다. 팔아야죠. 이제 왜 뭘로 드릴까요? 딸기에 푹 빠진 바나나 주스 세 잔 주세요. 예, 딸기에 푹 빠진 바나나 주스 세 잔. 예, 잠시만 기다리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내가 여기서 주스나 팔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아, 나 미치겠네. 아, 나 수진이한테 제대로 고백도 못했는데. 나 있잖아. 나 너 좋아해, 피라. 어? 그래. 분명히 수진이도 나 좋다고 했었어. 그래, 이번엔 무조건 분명히 상황이 바뀌어 있을 거야. 그래. 아, 뭐야? 뭐야 이거? 아씨! 야,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? 그거 잘하고 있냐? 야, 윤진수, 너 이거 뭐냐? 뭐긴 뭐야. 알바생이 일할 생각 안 하고 토끼를 생각만 하니까 내가 묶어놓은 거지. 너 미절이야? 이 정도면 너 약 먹으면서 치료받아야 돼. 그러게 왜 날 미치게 만들어?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. 와, 진짜. 야, 솔직히 나 같은 사장이 어딨냐? 정시에 칼퇴근 시켜주지. 월급도 딱딱 날짜 맞춰 입금시켜주지. 아. 월급 받았으면 돈값 해라, 어? 얘는 왜 갈수록 더 독해지지? 아, 이거 탈출하기 쉽지 않겠는데. 아, 야, 저기 진수가, 나 좀 신호가 오는데 생리 현상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? 해결해. 야, 나 큰 거야. 아, 이게 또 탈출하고 싶어서 잔머리 굴리지? 아, 맞다. 아, 나 너 때문에 또 까먹었잖아. 나 과일 떼러 갔다 와야 돼. 너 도망가지 말고 딱 찍히고 있어라. 야, 진수. 아, 야, 진수가. 야, 야. 아, 저 독한 거. 아.